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 때 선박이 어느 정도의 힘으로 교각을 충돌했는지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각이 이렇게 힘없이 부서졌느냐, 아무리 배가 크다고 해도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값을 비교 해봤습니다. 자, 일단 선박 충돌 하중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 흔히 이제 뭐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죠. F 이퀄 MA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 선박의 매스죠, 매스. 거기다 가속도를 곱하면 되는데 이 가속도가 애매한 거예요. 실제로 배가 움직이는 거는 V의 속도로 움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면은 속도가 줄어들어갖고 0이 되겠죠. 그죠? 어떤 V로 가다가 부딪힌다고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정지하겠죠. 0으로. V는 0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의 V1 처음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V0이니까 V1 빼기 뭐 V0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V1이 되겠죠. V1을 어떤 시간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시간, 타임. 뭐 몇 세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애매한 거거든요.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 사이에 교각이 부서지거나 교각이 밀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를 구하기가 힘들고, 자, 그래서 설계 기준에 따라서 충돌력을 구해 보면, 우리 설계 기준은 교량 설계 하중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KDS 2412211이라는 코드에 선박 충돌 하중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에 충돌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교각과 기초에 동시에 충돌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또 뾰족한 교량인 경우, 이렇게 교각에만 충돌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 모양과 그 다음에 교각의 모양, 그 다음에 이 배의 소프트한, 그러니까 배가, 그러니까 약하면 충격력이 덜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충격이 흡수가 되니까, 우리 에어백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충돌력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설계 기준에서도 어떤 공식을 제시를 했는데, 이 공식의 출처는 뭐 아쇼토입니다. 미국의 아쇼토 기준을 따르는데, 그걸 보면은 뭐그 충돌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 앞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뭐 이렇게 어떤 속도로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부딪히게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반력을 구하는 형태로 했겠죠. 뭐 센서 어떻게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식으로 얘가 찌그러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다 보니까 얘가 무지하게 단단하다고 가정을 하고 하면 하중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배가 어느 정도 찌그러지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실험으로 구한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냥 P는 등가 정적 선박 충격하중. 자, 이게 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적으로 바꿔서 공식을 만든 거죠. 자, 1.2 곱하기 10의 5승 V 속도죠. 선박의 충돌 속도. 그 다음에 루트 DWT. DWT라는 건 선박의 적재 중량 톤수. 그래서 단위는 미터 톤이다. 근데 이게 F equal MA라는 공식에서부터 나왔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뭐 운동 에너지 공식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나왔다고 보면 되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박의 충돌력을 정적 그 하중으로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요 공식을 이용해서 요번에 그 달리라고 했죠, 달리. 달리가 부딪혔을 때 어느 정도의 힘이 발생했는지를 알려면 뭐가 필요하죠? 선박의 속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선박의 톤수. 선박의 톤수는 약 10만 톤급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러면 선박의 속도는 어느 정도였었느냐? 이거는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뉴욕타임즈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뭐 다들 비슷하죠. 이 기사도 사람들이 이거 힘이 얼마나 작용했느냐, 임팩트가. 그래서 이게 로켓을 밀어내는 힘이겠죠. 이게 로켓 런치라는 게. 그렇겠죠? 런치가 우리 밀어내고 뭐 이런 뜻이니까.
로켓 발사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는데, 요 기사도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F equal MA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막 구하려고 해요. acceleration,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라는 게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속도가 줄었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했는데, 이제 이거는 맞는 방법은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된 건데,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슈토에서 공식을 전환했는데, 제가 참조한 거는 7.8이에요. 요게 지금 요 그림을 보면 요게 뭐였냐면, 요렇게 이제 시간별로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요렇게 쭉이 항적이 나오잖아요. 항적이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해 갖고 막 속도를 쫙 올리죠. 근데 여기서 이제 통제력을 잃고 쉽 스타트 투 슬로우, 늦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늦어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일 퍼 아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몇 마일이냐, 7.8마일로 달리고, 이때부터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여기부터 이제 임팩트가 됐다고 이제 기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줄어들었다니까, 이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7.8에서 요2.5 사이에서 어떤 교량과 선박이 접촉해 있었다, 그렇게 가정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구하려면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구했냐면은, 아까 그 F equal MA에서 A라는 거 이제 시간에 따른 저기 변화니까, 7.8에서 2.5마일로 줄어들 때까지 몇 초가 걸렸냐, 약간 뭐 그런 건데, 이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전혀 안 쓰고 아무튼 공식을 쓰려고 했는데, 7.8마일만 참조를 할 겁니다. 선박의 속도가 7.8마일이었다 충돌하기 전에. 자,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수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7.8마일이죠. 그거를 미터퍼섹으로 환산을, 아까 그 공식이 미터퍼섹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박의 속도는. 그래서 이렇게 환산을 하면은 1마일이 1600m입니다. 그 다음에 1시간은 3600초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3.4m퍼섹 정도 나와요. 이 정도 속도로 운항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선박의 DWT는 10만 톤급이었으니까 이렇게 10만 톤급으로 하고, 아까 그 공식 있죠? 1.2 10의 5승 V, 그 다음에 DWT 이렇게 하면은 요게 1.3의 10의 8승 뉴턴이 나옵니다. 아까 그 공식이 뉴턴이었거든요, 하중이. 자, 그래서 요거를 킬로뉴턴, 우리가 흔히 이제 뉴턴이면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킬로뉴턴으로 치환하면 10의 5승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거를 킬로뉴턴도 사실상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건 아니죠. 공학에서는 킬로뉴턴이라고 이제 하중을 따로 분류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무게 단위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게 단위로 또 바꾸면 13,000톤 정도가 되는 겁니다. 13,000톤. 13,000톤의 수평 하중이 작용했다고 보여지는 건데, 이렇게만 보면 이 13,000톤이 어느 정도의 힘이냐가 지금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량이 설계됐을 때 어느 정도의 수평력, 도각이 어느 정도의 수평력을 버틸 수 있었는지를 한번 거꾸로 역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좀 과장해서 역추적을 하는데, 역추적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 교량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제 여기가 트러스로 이렇게 막돼 있었잖아요, 그죠? 부재들이 이렇게 작은 부재들로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계속 여기 매달려 있었죠, 이렇게 아치 부분은. 그래서 이게 교각이 여기 이렇게 있었고, 이 메인 경간이 366m였고, 이 측경간이 220m였어요. 여기 접속교고. 근데 요 교각을 충돌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요 교각이 그러면은 수평하중을 얼마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느냐를 거꾸로 추적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 높이를 이제 10m로 가정했습니다. 이 높이가 10m다. 10m. 10m 충분히 본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길이는 이제 다 합하면은 800m가 되겠죠. 800m. 자, 그래서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세요. 바람이 이렇게 쫙 옆에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하면은 요 10m에 바람이 불어서 얘를 민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얘가 아마 버텨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얘네들이 버텨야 됩니다, 교각들이. 자,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메타 제곱당 300kg, 즉 0.3톤이죠.
메타제곱당 연촌 산톤을 하중에서 하중으로 제하거든요. 토목에서는. 자, 그래서 이 교각이 아마도 이 정도의 하중에 바람이 불었을 때이 정도의 하중에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하중과 그죠? 얘가 받아야 될 바람 하중과 그다음에 요번에 충격한 그 선박 충돌 하중. 그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풍화중을 구해보면, 자, 풍화중에다가 높이를 곱해요. 그러니까 풍화중을 구하는 방법은 이 메타제곱당 하중 300km 정도 돼요. 300km. 그 다음에 길이, 높이를 곱하면 되는데, 사실상 이 높이는 여기가 꽉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꽉차 있는 게 아닌데, 아주 그 과장을 해서 여기가 뭐 트러스가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바람이 통과하니까 바람 하중을 전체를 받는 건 아니에요. 이 10m 높이가. 그래서 저는 10m를 그냥 다 받는다. 얼마큼 비어있고 얼마큼 뚫려 있는지 알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과장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전체 교량이 받는 게 2,400톤입니다. 2,400톤 정도. 그죠? 2,400톤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교량 전체에 부는 풍화중이잖아요. 교량 전체가 받는 풍화중이니까 실제로는 얘가 받는 풍화중은 요 교각이 받는 풍화중은 실제로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요 구간, 그죠? 요 구간. 요 메인경관 366m의 반, 그 다음에 이쪽 220m의 반 정도, 요 구간의 하중만 얘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설계되어 있겠죠. 그렇게 구해보면은 W1은 이렇게 아까 풍하중 강도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똑같고요. 길이만 이렇게 반반, 여기 반, 220m의 반, 366m의 반, 이렇게 하면 879톤 메타라는 거죠. 얘가 이 하중을 아마 받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은, 그러면 몇 배냐 하면은 14배입니다. 15배. 그래서 얘가 받을 수 있는 힘에 적어도 5배. 이거는 뭐 과장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15배 정도의 하중이 왔다. 그러니까 풍하중 또 우리가 상당히 과장해서 한 거잖아요. 전체 높이가 다 받는다고 하고요. 실제로는 이거에 반도 안될 거예요, 아마. 그럼 뭐 30배, 뭐 이렇게 막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풍화중을 우리가 높이 전체가 받는다고 봤잖아요, 그죠? 교량 이렇게 돼 있다 보면 이게 트러스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있으면 트러스거든요, 트러스. 비어 있는 부분이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풍화중을 얘가 10m 높이만큼 다 받진 못했을 거예요. 적어도 뭐한반 내지 21 25%, 4분의 1 정도밖에 안 받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한 15배를 넘어서 실제 풍화중이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한 4분의 1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4배잖아요. 그러면 60배. 그죠? 그러니까 얘가 버틸 수 있는, 얘가 바람 하중이 불어서 얘한테 오는 하중이 약 879톤 정도를 버티도록 아마 설계되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실제로 작용한 하중은 아까 13,000톤이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산해 보면 15배 정도 되는 거고, 우리가 풍화중을 충분히 크게 봤기 때문에 실제 풍화중은 약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그죠? 15배가 아니라 뭐 60배, 그죠? 풍화중이 훨씬 적었을 거니까. 그래서 꽤큰뭐 60배 정도 적어도 하중이 왔기 때문에 이게 뭐 순식간에 부서질 수밖에 없었겠죠.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선박의 충돌 하중은 설계 기준으로 구해봤더니 13,000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교각이 어느 정도의 힘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나, 이거를 구해보기 위해서 풍하중을 예상해봤습니다. 정확한 규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높이 10m의 트러스인 걸로 가정을 해서 계산해보면, 자, 이 10m의 높이 트러스가 꽉차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880톤의 풍화중을 이 교각이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같은데, 트러스가 꽉차 있지 않겠죠. 이렇게 숭숭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25% 정도 차 있다고 하면 그게 220톤이고, 10%가 차 있다고 가정을 하면 88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각이 풍화중에 대해서 220톤을 견디게 설계되어 있거나 아니면 88톤을 견디게 설계되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 선박이 충돌한 이 힘은 13,000톤인데 아마도 이 교각이 220톤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면 60배의 하중이었던 거고요. 이 교각이 88톤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충돌 하중 13,000톤은 얘가 버틸 수 있는 하중의 150배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자, 이 트러스의 충실률이라고 하는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꽉차 있느냐, 얼마나 차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이 교각이 버틸 수 있는 힘의 60배 이상의 힘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게 부서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중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또 다른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